1번, 자, 연속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나머지는 0이죠? 자, 이럴 때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려 그러면은 기대값 성질을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어떻게 되지? 0에서 2, 그지? X, 요거에다가 X, 그지? 이해되겠어? 여기 FX고 여기 X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정리합시다. 8분의 3은 앞으로 가고요. 요거는 4분의 x의 4승 0에서 3.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2분의 3. 그러니까 요거는 2에다가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답은 4가 된다. 2번. 자,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 한번 대표적인 에너지 신호는 요런 렉탱귤러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력 신호는 요런 코사인 펑션 같은 거 있었지. 그래서 요 에너지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신호가 됐었지. 근데 요게 유한값이 돼야 된다 그랬어. 유한값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요게 유한값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전력은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 전력은 뭘 가지고 있어? 주기를 가지고 있어.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뭐 이걸 0에서 t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그리고 에너지는 뭐다? 무한대값을 받는 거다. 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도 된다. 1번, 신호가 유한 에너지 값을 가질 경우 에너지. 맞네. 2번, 에너지 신호의 평균 전력은 0이다. 맞죠? 이 평균 전력이 0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주기가 무한대라고 봤을 때 이 평균 전력은 무한대분의 1로 나눠주면 0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3번.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로 분류된다. 그렇지? 이거는 무슨 신호야? 이거는 주기 신호. 그럼 이건 무슨 신호다? 이거는 4번.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이게 뭐야? 이게 전력신호인데 요거의 에너지는 뭐다? 무한한 거 있었지. 무한하다. 응? 무한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가져가.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뭔가요? 4번이 정답이야. 요거. 3번, 아날로그 변조 방식의 대표적인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M은 더블 사이드 밴드, 싱글 사이드 밴드, SDR 사이드 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양측 파대 변조에 두 개의 측파대 중에 하나의 측파대만 전송해도 전송 신호에서 정보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요거를 단측파대로 그리면은, 요거가 단송, 상측, 하측. 그래도 되지. 1번은 맞았어. 2번, 양측파대 전송, 반송파 변조의 경우, 프락슨 건파. 이게 이제 반송파야, 반송. 반송파가 있으면은, 이런, 이 반송파가 있으면은, 이 프락슨 건파가, 가능했죠. 3번 양측 파대 중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전히 제거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SSB라 그랬지. 이거를 여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내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를 싱글 사이드 밴드라 그랬지. 정답이 3번이네. 4번, 이 VSB는 뭐예요? VSB는 요것도 보내고, 요것도 보내고, 여기도 조금 보내고, 여기를 날려버리는 게 이게 뭐야? 잔류 측파대 방식이지? 이게 잔류 측파대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영상 신호 같은 거 보낼 때 좋은 거지. 여기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거가 손상 안 받기 때문에. 4번 단측 파대 변조는 양측 파대 변조 방식에 비해 절반의 대역. 이거 절반의 대역이에요. 정답은 3번이 틀렸죠. 4번